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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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리스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차량 바로 제 우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BMW의 M5 컴페티션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를 하기 전에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실게요. 가시죠.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일단 BMW의 M5 컴페티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순수 차량 가격은 1억 6,620만 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리뷰할 차량 같은 경우에는 1억 6,970만 원인데요. 어떤 게 다르냐? 일반형에 비해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P2 모델인데요. P2 모델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이너가, 그러니까 위에 천장이 알칸타라 소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킥모션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의 추가금이 붙는다는 점 참고로 부탁드리겠고, 오늘 이 차량 빠르게 리뷰를 하고 이제 곧 있으면 출고를 할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BMW M5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깔끔하게 슈트를 챙겨 입은 상남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겉모습만 봤을 때에는 사실상 그냥 5시리즈다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5시리즈 중에서도 끝판왕인 M5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M5 같은 경우에는 블랙 패키지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데군데 블랙의 컬러가 이런 식으로 돋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그래서 그런지 검정색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크게 적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뭐 화이트 색상이나 지금 제가 리뷰하는 마리나베이 블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검은색이 돋보여주고 있는 반면, 블랙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블랙 패키지가 따로 돋보이지 않기 때문에 블랙이 아닌 다른 컬러들을 훨씬 더 선호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M5 컴페티션이라는 작은 배지가 그릴 좌측에 있습니다. 보통의 5시리즈들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에어스트림 키드니 그릴이라고 해서 평상시에는 그릴이 닫혀 있다가 엔진에 열이 올라가면 열리는 방식을 선택을 하지만, M5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성능의 차량이기 때문에 그릴이 항상 뚫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액티브 에어스트림이 아니라 그냥 일반 키드니 그릴이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 패키지가 더해져서 검정색으로 들어가 있고요. 차량 가격이 거의 1억 7천에 달하다 보니까 현재 레이저 라이트 있다는 것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릴 뿐만이 아니라 하단부 역시도 굉장히 큰 사이즈로 뚫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릴과 마찬가지로 엔진의 열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식혀주기 위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구멍이 잘 뚫려 있습니다. 물론 뭐 전면뿐 아니라 측면과 후면에서도 굉장히 날렵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BMW의 M5 컴페티션 측면 어떤지 한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BMW M5 측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달리기 위함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편의사양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상당히 좋아하는 차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휠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20인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새 같은 경우는 V스포크가 현재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측면 부분은 이제 크롬으로 현재 장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은 투톤의 이미지도 굉장히 날렵하게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실 고성능 차량들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잘 달리는 거는 충분히 보장이 되어 있지만, 아무리 잘 달리는 차량도 제대로 멈추지 못한다면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성능 차량들이 이제 브레이크에 대해서 조금 더 굉장히 예민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BMW M5 같은 경우에는 금색의 브레이크 캘리퍼가 현재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세라믹 브레이크도 들어가 있는데요. 물론 뭐 잡소리나 소음 같은 거는 분명히 유발될 수 있긴 하지만 브레이크를 반영구적으로 평생도 쓸 수 있고 제동 성능 또한 굉장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실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측면에 현재 BMW의 M5 컴페티션이라는 로고가 레터링으로 되어 있는데, M5 같은 경우에는 블랙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컴페티션이라는 글자는 약간 회색으로 되어 있어서 자세히 보면 BMW M5 컴페티션이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M시리즈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뿔미러가 들어가죠. 공기 역학적으로 이제 설계가 되었다고 하는데 뿔미러가 현재 들어갔는데, 기본적으로 카본으로 만약에 되어 있었다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조금 아쉽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라운드 뷰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미러 하단에 카메라 렌즈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억 7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압축도어 당연히 달려 있습니다. 고성능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압축도어가 있다? 저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5시리즈를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고성능의 차량이기 때문에 뒷좌석도 어느 정도 충분히 여유 공간을 주고 있어서 패밀리카로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시끄럽다는 단점은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패밀리카로도 쓸 수 있고 공승객이 탔을 때도 전혀 좁지 않다라는 점을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조금 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는데 저는 확실히 썬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썬루프가 있으면 좋겠지만 M5는 썬루프가 없습니다. 하지만 M5만큼은 납득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본이 이제 지붕 루프랙을 전부 다 덮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썬루프가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카본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후면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후면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후면도 전면이나 측면과 마찬가지로 블랙 패키지에 대한 포인트가 굉장히 잘 돋보여지고 있는데요. 조금 후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스포일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카본 스타일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것도 조금은 아쉽지만 사이즈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 같고 이 두 가지를 제외한다면 솔직히 저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BMW 로고 50주년 에디션에 걸맞게 현재 이런 식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M5 컴페티션이라는 레터링도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따로 X드라이브가 표기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원래 M 시리즈들은 후륜으로 나왔지만 현재 지금의 M5 같은 경우에는 가변 형식의 X드라이브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후륜도 됐다가 그다음에 4륜도 되기 때문에 확실히 이전의 M5에 비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장점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하단부 같은 경우에도 블랙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 디퓨저가 굉장히 공격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배기 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쿼드 스타일로 4발 양쪽에 2발씩 되어 있는데 주먹 하나가 거의 들어갈 정도로 사이즈도 잘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기음이 뭐 안 들어봐도 뭐 굉장히 좋기는 하겠지만 배기음은 제가 이따가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5시리즈 기반으로 만들었다 보니까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은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이 정도면은 사실 뭐 라운딩을 간다고 하시더라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물론 히든 스테이지는 따로 적용이 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넓은 공간의 트렁크 사이즈 그 다음에 2열 폴딩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시면은 확실히 이 차량은 달리기 위함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어느 정도의 편의사양까지도 고려를 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자 이렇게까지 이제 전면, 측면, 후면 만나봤는데요. 빠르게 한번 실내 넘어가 볼 텐데 그 전에 배기음 안 들어보면 너무 서운하잖아요. 배기음 듣고 실내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본격적인 실내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그 전에 야 BMW의 M5 컴피티션 야 배기음 정말 멋있지 않나요? 확실히 이러한 배기음 때문에 많은 남성분들께서 BMW의 M5를 선호를 하시지 않나 생각이 되면서 1열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M5 같은 경우에 실내 컬러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브라운의 시트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시는 실버스톤이라는 컬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브라운이 좋기는 하겠지만 딱 봤을 때 화사한 분위기에 화이트 계열의 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실버스톤도 나쁘지는 않다. 물론 뭐 관리는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고성능의 차량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일반 차량에 비해서 버킷 시트가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그 덕분에 이제 차량이 코너링을 돌 때 조금 잡아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탑승을 해서 본격적인 리뷰 한번 이어가 볼게요. 자, 탑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확실히 굉장히 멋있습니다. 뭐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M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 M1 그 다음에 우측에 M2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M1이나 M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즐겨찾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핸들의 조향 감도라든지 아니면 뭐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내가 원하는 사양에 맞춰서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M 오너분들은 M1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달리기 위한 세팅을 해 놓으시고요. 반대로 M2 같은 경우에는 비 오는 날 그러니까 조금 위험하지 않게끔 이제 설정을 해 놓으시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 트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기존의 BMW의 5시리즈들과 동일하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살짝씩은 밋밋한 것 같습니다. 사실 달리기는 정말 좋지만 편의성이 조금 떨어졌다는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조금 많이 개선이 되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없었던 파킹이 따로 있습니다. 이
이런 식으로 파킹이 현재 따로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배기도 현재 가변 식으로 이런 식으로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 패키지가 제가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이드라이브 역시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값이 굉장히 비싼데요. 비싼 게 물론 뭐 엔진이 고성능이다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실내 트림 자체가 카본 트림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카본이 굉장히 외부뿐만이 아니라 내부에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그만큼의 값어치는 해주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핸들에서 설명을 따로 못 드렸는데 반자율 주행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의 차종이지만 때로는 편의사양까지도 이런 식으로 잘 맞춰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BMW가 섬세하게 잘 만들지 않았나. 물론 뭐 실내 인테리어가 조금 아쉬우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라는 점을 끝으로 2열 한번 리뷰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한번 2열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일단 확실히 5 시리즈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운데에 방지턱이 조금 높게 있는 것을 빼면은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야, 확실히 또 전면에서 느꼈던 그러한 실버스톤의 느낌이 확실히 화사하다라는 점은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쪽에서 이야기를 깜빡하고 못 드렸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바우스앤 위키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음질에 있어서 조금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썬루프는 탑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카본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 그 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엄청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P2 모델이죠. 차량 가격이 6,970만원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알칸타라 헤드라이너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포존 에어컨 현재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통풍 시트는 없지만 열선 시트만 지원을 해준다는 점, 그 다음에 USB는 이제 C타입으로 현재 두 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 전면의 느낌, 야, 확실히 멋있습니다. 뭐 어디 하나 군더더기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최종 리뷰 한번 마쳐볼게요. 자, 지금까지 BMW M5 컴페티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M5로 올해 들어서 3-4대 정도를 판매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판매를 할 수 있었던 이유, 당연히 최고의 프로모션을 맞춰드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자부를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이제 곧 있으면 5시리즈가 풀체인지 되기 때문에 지금의 M5를 사는 게 맞나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5시리즈가 제가 봤을 때는 뭐 빠르면은 올해 말이나 뭐 늦으면은 내년 초쯤에 이제 출고를 할 것 같고, 그리고 M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5 시리즈가 출시되고 나서 그 뒤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내년 한 3-4분기 정도에 출시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가 또 하나 문제가 있다면은 현재 1억 7천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신형 같은 경우에는 1억 8천에서 1억 9천까지의 가격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 5 시리즈가 인터넷에 어느 정도 예상 가격도가 나왔는데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의 M5보다 훨씬 더 가격도 올라갈 거고, 무엇보다도 현재 엄청난 프로모션이 아무래도 사라지겠죠.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시기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했을 때 지금의 M5 결코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고객님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신형으로 고민을 하셨다가 지금 M5로 현재 최종 결정이 되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BMW M5 컴페티션만큼은 장 팀장이 굉장히 자신 있게 밀 수 있는 차량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 뭐 빠르게 출고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부분 있다라고 하시면은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